지난주 미 증시와 우리 증시 과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나타나면서 반등했는데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코스피 코스닥 뭐 상승 출발은 했지만 그 힘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0.1%대 약보합권에서 추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준 사태가 있었죠.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그 발화점이 K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USD였습니다. 이 루나와 테라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휴지 조각이 되자 이 여파로 지난해 11월 6만 9천 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마저 2만 6천 달러 선 무너지면서 올해 최저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이더리움 등 뭐 주요 코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행히도 오늘 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나타나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악재가 사라졌으니 뭐 빠른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낙관론과 규제 강화와 함께 투자 심리 악화로 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팽팽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한때 이 가상화폐 시장 그 시총 10위권을 기록했던 루나에 또 자매 코인 테라에 그 약 58조 원에 달하는 돈이 증발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20만 명 피해자들이 걱정인데요.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은 빨라야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 루나 상장 폐지에 이어서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속속 루나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루나 사태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인플레이션 심화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글로벌 증시와 함께 약세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서 예적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의 그 영머니 무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전망, 지금의 형국은 비관론에 더 무게가 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